떠올리마 와, 보니까 진짜 뭐 이런 거에 조예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 와, 이게 비녀 아니에요, 비녀? 비녀, 비녀, 비녀. 형님, 이제 들어오실 집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좀. 자, 신발. 아니, 오세요. 왜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들어가기 싫네. 들어오세요. 왠지 신발. 들어가면 뭔다는 것 같아. 요 주정 인테리어가 진짜. 어, 쭉 한번 둘러보세요. 네. 뷰도 좀 보시고요, 밖에 뷰도. 여친 오는 게 다 보여, 여기서 기다리는 거. 여친 오는 게. 그렇지. 아, 이게 이 청수가 또 주는 또 안정감이 있네요. 네. 앞에 소나무도 보이고. 여기가 15평이에요. 실평수가? 아, 실평수, 실평수가. 아. 근데 15평인데 아, 근데 크게 크게 빠졌어. 그치? 엄청 작아 보이지 그죠? 않아요. 그죠? 네. 15평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다녔던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5, 60%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72%. 와, 알짜로 그냥 아, 생각보다 넓다. 응.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혼자 살면 딱 제일 좋아하는 평수입니다. 이게 동선도 좁고 뭐 집중하기가 좋아. 그 여기도 청소를 해주시는 거죠. 주 위에, 아, 그렇죠. 주 위에, 청소. 주 위에 청소도 네.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이 집이 리모델링 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우드톤이었어요. 아, 예, 나무톤이었는데 그렇지. 화이트로 어쩐지. 예, 리모델링을 한 어쩐지. 집입니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이런 리모델링이 깔끔할 수가 없지. 그죠. 2007년부터 네. 여기 입주를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인데. 그럼 리모델링은 여기 회사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관리소에서? 전문가라서 예. 예민하시네요. 이제 이게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어요. 근데 분양 받으신 분은 이제 본인의 돈으로 리모델링 하시면 되고 또 임대 사시는 분은 회사에서 또 예, 리모델링을 해 주니까. 아, 임대를 내니까. 그렇죠. 계약 기간 그 전에 나가시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뭐 어디든 예.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예. 끝까지 사셔야 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표정 보니까 그렇게 막 흡족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나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어떤 취향이세요? 저는 뭐 북아메리카. 북유럽? 북유럽. 북아메리카. 아, 좀 주선을 하려면 좀 확실하게 주선. 북아메리카는 어디예요? 미안. 나 웬만한 카메라 쓰는데 북아메리카요? 미안해요. 알래스카 쪽인가요? 알래스카 쪽인가요? 아, 네? 아, 필이 들어와야겠다. 들어오셔서 예. 여기 계신 분들의 좀 보호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니, 요런 스타일도 좋아합니다. 요런 게 조금 애매해요. 요런 게 이제. 어떤 거요? 요것도 그냥 하얗게, 저 같으면. 요것만 하얗게 칠하면 제 딸이. 페인트로 이렇게. 야, 거실에 들어와자마자 그냥 뻥 뚫렸어요.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잘 뚫려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니, 보통 보려면 방을 보는데 벌써 앉은 이게 바로 들어올 때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어요. 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방인가요? 아, 여기 미닫이네요. 오. 어우, 놀래라. 어? 뭐지? 오. 이렇게 감각적으로 네, 진짜. 아, 정말 남자분의 집인데. 심플하네요. 심플, 진짜 심플하다. 잠자기 딱 좋은 크기에 네, 예, 암막으로 해놔가지고 잘 그러네요. 일단 관객 오셨으니까 제가 속성으로 조금 실버타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길게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화장실하고 이 거실하고 방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집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실버타운이 아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 벨을 누르시거나 땡기면 바로 이제 예예 예. 형 땡기면 안 돼. 안 돼.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턱이 없습니다. 아, 나 이게 좋아요. 아, 그리고 이 턱 요즘 뭐 엄지발가락 엄청 부딪히잖아요. 네. 이런데 그리고 동작 시스템. 무슨 동작이요? 그러니까 감 동작 감지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저 중앙 감지 센터에서 어? 움직이지 않으시네? 그러고 바로 이쪽으로 와서 출동을 하시죠. 아~ 그래서 괜찮으신지 확인을 하시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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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네, 뭡니까? 아, 화장실 가시면 안전바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제 어지럽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가끔 힘을 많이 쓰면 어지러울 때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욕조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래요? 왜요? 욕조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맞아, 맞아. 오히려 넓은 게 낫지. 살면서 욕조에 들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럼 다음은? 네. 여기가 혼자 살기에 딱 어울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내가 딱 원하는 평수입니다. 네. 근데 혹시 그래요? 모르니까 네. 부부가 살 수 있는 그렇죠. 그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충분합니다.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필요 없는데. 굳이 예, 굳이 보여주신다면 볼게요. 혹시 모르겠니까요. 예, 예. 자, 가보시죠. 알겠습니다.